박수 소리가 안 들려요. 뭐 흥이 올라오면 일어나셔도 돼요. 예, 너무 이렇게 막 예, 조심하면 되니까. 예. 이제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 이제 잊기로 해요. 이제 잊어야 해요. 그대 생일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 감사합니다. 네, 첫 곡을 이젠 잊기로 해요로 시작해봤어요. 그 이제 11월이잖아요. 이제 올해가 다 갔습니다. 참 항상 이맘때 되면은 늘상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그런데
좋은 일만 다 기억하시고요. 안 좋은 일은 빨랑 잊어버리고 이제 큰 또 빈 마음의 그릇을 또 만들어서 또 내년에 좋은 일만 또 가득가득 담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잊기로 해요로 접곡해봤습니다. 네, 이럴 때 뭐 박수. 네. 근데 앉아있는 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혹시나 답답하시면 뭐 막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이지만 않아도 이렇게 같이 흥겹게 이렇게 팔만 너무 흔드니까 팔 아플 것 같아 막 그죠? 예, 좀 그래도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안전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곡으로는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데뷔한 지 5년 만에 1등을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좀 빠른 노래로 댄스 뮤직을 하다가 5집에서 이 노래를 처음 이제 발표하고 이제 가요 순위 프로에서 1위를 처음 한 곡이라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들으시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5년 중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예예. 예. 나만의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나만의 것이 없었던 거야. 다만 내가 나를 속여가면서 믿고 싶어 했을 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음악 페스티벌 온 거가 언제였던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개최했다고 들었는데 예. 뭐 너무 이곳이 아름다워서 뭐 매년 할 때마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 나고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와 저기 지금 햇빛하고 저 억새풀하고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 그냥 약간 뭐랄까 좀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뭔가 어디 다른 행성이 온 것 같고 예. 하여튼 저는 좀 굉장히 그런 좀 설레이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 여러분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느낌을 분위기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제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가장무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노래 할 땐 좀 일어서서도 되는데. 근데 한 번 앉으니까 또 일어서게 되지 않죠, 그죠? 괜찮아요. 그냥 소리 많이 지르고 박수 많이 치고. 예.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좀 스트레스 좀 풀리시고. 뭐 혹시 뭐 저를 만나면 좀 궁금하다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셨어요? 너무 젊어요. 아, 너무 젊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다 젊어 보여요. 아, 근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짱. 그 김한선 TV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예, 뭐 저도 뭐 나름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합니다. 예. 제가 2011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알려지는 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한선 TV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발표한 곡들 다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다운도 받아 주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좋다. 막 박수도 쳐주시고. 너 비웃니? 아, 제가 요 타이밍에서 우리 밴드 소개 좀 할게요. 우리 김한선 밴드. 저랑 지금 제가 밴드로 같이 공연하기가 참 기회가 그닥 많지는 않아서 근데 함께 일한 지는 꽤 됐습니다. 우리 김한선 밴드의 리더부터 차례로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김한선 밴드 마스터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곡도 쓰고 노래도 하고 또 요즘은 아이돌 가수들의 곡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는 짐이라고 합니다. 네. 와. 제일 막내예요. 아, 몇 년 됐는데 아직도 26이래서. 넌 아직도 26밖에 안 됐니? 네,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강권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엄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예. Yeah. 다들 너무 미남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 메인 건반 치고 있는 윤요한입니다. 예. Yeah. 코러스 안수경 임예슬입니다. 와. 아, 진짜 든든합니다. 든든해. 예.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도 또 저와 함께 계속할 우리 밴드들이고요.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곡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5일 날 또 발표한 곡이 하나 있어요. 그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들어봐 주시고 좋으면 계속 스트리밍 좀. 네, 어쨌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약간 좀 이별 후에 좀 아쉬움과 뭐 미련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한 곡이에요. 네, 제목은 사과꽃입니다. 이렇게 초라해지는 모습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 일 없듯 웃음 지며 외면해봐도 너의 모습 너의 웃음 잊지 못해 이룰 수 없었던 꿈 처음부터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더 좀 관심 좀 가져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이제 분위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망설이지만 말고 이렇게 춥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죠. 춥죠? 괜찮아요? 네, 제주도가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네, 저도 별로 안 추워요. 어쨌든 기분 좋은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김 좀 내시고 좀 흥겹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갈까요? 너도 조금 앞에서 해봐. 짐! 가슴이 답답할까 춤을 춰봐 나와 함께 춤추고 싶어 가슴이 답답할까 춤을 춰봐 가슴이 답답할까 춤을 춰봐
어머 내가 쓰러지겠네 엄마야. 아, 예. 약간 이렇게 조금 점핑을 해줘야지 이게 흥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예, 저도 기분 좋네요. 아, 이 느낌을 왜 앉았어요 또? 예! 어, 오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거 이 느낌을 또 계속 가져가야죠. 네, 더 신나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숨 좀 고를게요. 오 마이 갓.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면 그쵸? 같이 불러주실 거죠?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나면 벌써 뭐 앵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내려갈까요? 아 진짜. 아. 뭐 이렇게 한 여러 명이 앵콜을 불러주시니까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앵콜 해주시네. 아유 좋아라. 아, 와 이제 해가 이제 붉은 빛이 도네요. 아 진짜 오늘 무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항상 그 오늘 저 본 것 좀 잊지 마시고 좋은 기억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항상 또 지금처럼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리듬 속의 구춤을 들려드릴게요. 그 대신에 같이 불러주시고 좀 일어나셔야 돼요. 예, 이거 안 일어나면 약간 죄입니다, 죄. 멈추지 말아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